메이커 순돌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요, 커피 박 점토를 아시나요? 네, 이 커피 박 점토라는 것으로 무엇인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무지개 작업실이라는 곳에서 이 커피 박 점토를 구입했는데요. 커피 박 점토 요즘에는 꽤 친숙해진 물건이죠. 그 다 먹고 난 커피 가루를 수거해서 이렇게 점토로 만들어서 재활용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생태적인 운동을 겸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 물건입니다. 저는 사실 이 커피박을 직접 잘 보관해가지고 점토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기도 했었는데요.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특허를 받은 그런 커피 큐브라는 곳에 점토를 구입해서 지금 무엇인가를 만드는 중입니다. 무엇을 만드시는 것 같으세요? 아까 그 투명 덮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. 마우스 새로 바꾸어서 그 마우스가 있던 용기를 버리려던 차에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어서 지금 그것을 만드는 중입니다. 자, 일단 커피박 점토는요, 확실히 제가 직접 만든 것과는 달리 굉장히 쫀득쫀득한 느낌을 잘 가지고 있었고, 이게 SA2라고 하는 식물에서 추출한 그러한 끈적끈적한 것을 잘 첨가해서 집에서는 만들 수 없는 그런 점토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요, 저 마우스 덮개를 테라리움의 덮개로 이용하고 커피박 점토는 그 테라리움의 바닥으로 용기로 이용하려고 지금 만드는 중이랍니다. 커피박 점토 하실 때 생각보다 손에는 잘 묻어나오지 않아서 괜찮은데요. 그 커피에 진한 향이 있어서 커피 향이 괜찮으신 분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또 너무 진해가지고 요 점은 좀 유의를 하셔야겠고요. 그리고 이 커피박 점토가 또 곰팡이가 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바로 만드시지 않으시려면 냉동 보관하시고요. 또 말리실 때에도 이렇게 그늘에 너무 습하지 않는 곳에서 자주 뒤집어 주셔야 변형, 갈라짐 없이, 곰팡이 없이 완성작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. 최대한 반듯하게 마우스 덮개로 이제 재가지고 그 선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쭉 찰칼로 도려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말씀드렸듯이 커피박 제품은 이제 아주 낯설지는 않습니다. 아직까지도 낯서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각종 체험의 도구로 이용이 되죠. 그래서 이것을 차르틀로 찍어낸 어떤 캐릭터 모형에 아이들이 색을 칠하게 하는 그러한 체험으로 저는 많이 접했는데요. 항상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. 이 풍부한 자원인 커피박이 이렇게 단순 색칠용으로 열쇠고리나 키링 정도로 이렇게 이용되는 것이 아쉽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로 완제품도 있지만 커피박 화분 만들기를 저도 도전했는데 그 입자의 굵기 때문에 고생했고요. 또 그게 곰팡이가 쓸어서, 또 그게 굳지 않아서, 또 굳히다가 갈라지고. 그래서 제가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완제품으로 점토를 구매해서 이렇게 나만의 테라리움 공간으로 지금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. 제가 좋아했으나 만나지 않았던 테라리움 분야와 또 커피박 분야가 이번에 접목이 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잘라낸 커피박 그
가장자리로는요, 화산의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고요. 저기에 이제 흰색 돌 같은 걸 좀 넣어서 약간은 젠 스타일스럽게 한번 해볼까도 지금 생각 중입니다. 저런 식으로 덮개를 덮어서 그 안에 이끼와 작은 생물들이 살게끔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. 근데 역시 또 마우스의 덮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 마우스, 즉 쥐의 모양으로 한번 또 테라리움 덮개를 꾸며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어쨌든 이런 커피박 자원을 재활용하게끔 해주시는 커피큐브 대표님과 또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며, 자, 덮개에 집에 굴러다니는 눈을 한번 붙여봤고요. 그리고 간단히 쓱쓱 그려서 쥐 모양으로 바꿔보고 있습니다. 귀를 달았더니 훨씬 쥐 같죠? 여기에 또 쥐에게 빠질 수 없는 수염과, 그리고 이어서 꼬리까지 이렇게 만들었더니 정말 쥐 같네요. 자, 이제 이 친구는 굳히기에 들어갈 텐데, 참고로 아무리 잘 뒤집으려고 해도 갈라지는 부분은 나올 수 있으니 약간의 데미지 입은 듯한 느낌으로 작품을 만드실 것을 추천합니다. 이렇게 해서 테라리움 용기 만들기 완성입니다.